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참 정말 등이 뜨거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벼랑을 이렇게 잔을 저희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은 차혜경이라고 하고요. 일본 이름은 고마바 이즈미라고 합니다. 저는 1980년대에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갈 때는 연예인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그 유흥업소에 가서 그 저기 하는 그런 이제 삼류 가수로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국 여자분들이 한 70%가 그런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일본에 많이 있었고 한국이 그때는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을 때고 많이 어려웠을 때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동경 순복원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때 많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그 동경 순복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은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 그 지금 여기 뉴저지에서 나카지마 목사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이 옛날 야쿠자 출신이고 그 부인이 한국 여자분인데 이성의 사모라고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은 옛날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나카지마 목사를 제가 아드님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성의 사모도 그 진짜 유흥업소에서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한 달 하루 전에 자기 아들이 있다는 고백을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리 네가 깡패라도 자식을 그렇게 버렸으면은 자식을 찾아가서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 아들 집에 제가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일본 간지 1세대는 참 은혜를 받고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자한테 정말 가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뿐이 아니고 자식까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 15년 동안을 허성세월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허성세월 하면서 술, 담배, 뭐 마약 뭐 안 해본 거 없었고 갬블링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나가는 게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회개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우리 딸이 3살이었었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컨드로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 순복음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내 주의 수두룩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도 가리키지 않았고 부흥 강사가 오면은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술집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해도 해도 끝없는 회개더라고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까 저 여기 지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이 앞에 십자가에 면류관이 있죠. 그 가시가 이만한 게 그 예수님이 거기에 찔려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피가 이빨이고 어디가 칠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단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단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요 정말로 스크린에 이 텔레비 스크린에 내 죄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죄가 정말로 진짜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똑같이 그렇게 그 현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12시에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환상을 보고 주님이 내 옆에 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딱 한 가지 죄만큼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음란 간음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남편은 가정을 가진 남자였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 딸은 3살짜리 딸이 아빠 잘 가 우리 집에 내일 또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떤 때는 웃고 들지만 저는 그 죄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 사람 이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고. 그랬을 때 6개월만 기다려라 내가 이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저는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이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이 새 가정을 꾸리고 저 사람 인과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 꾸미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19장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열어봤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버려도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원래 남자 여자는 하나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그 부인을 버리거나 그 부인 버린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로 취급을 하겠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전 성경을 팽개쳤어요. 주님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자식은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이 애를 어떡하라고 주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봐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어보니까 집이나 잔터나 자매나 형제나 네 모든 걸 다 버려야지 내 제자 되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주님 버리라면 버릴게요. 다 버릴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버릴게요. 이미 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버릴게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하와이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을 몰랐어요. 그때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주님 가라면 내가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 남편이고 내 생명인데 내가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요 돈 때문에 내 몸 파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도 팔 수 있는 년이에요. 왜? 돈 고생하는 거 싫어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물질의 연단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주셨냐면 사인을 환상으로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은 참 유머 없죠? 그런데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10시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언니! 이러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언니 나 여기 하와이야. 언니 여기 하와이 너무 좋아. 놀러와.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텔레폰 쇼핑 센터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 세컨드입니다. 근데 그분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하와이 가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날 보고 놀러 오래요. 그 사람은 그게 내가 언니니까 놀러 오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전화번호 줘. 그럼 나 일주일 내로 갈게. 그 전화번호를 받고 우리 애기 아빠한테 나 너하고 이제 안 살아. 나 이제 미국 갈 거야. 하와이로 갈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러면 일본 사람들 부여적인 신을 거부 안 해요. 808만의 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주면서 가서 내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내고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요즘에 너무 기도한다 그러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놀러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미국 가면은 그 저기 하와이는 일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도 오픈할 수 있으니까 은행 오픈해 놓으면 일본 국적 가진 사람들은 3개월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시컷 놀고 돈 필요하면은 전화해라고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면 내가 붙여줄 테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민 가방에는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고 하나의 이민 가방에는 우리 딸과 나의 옷을 가지고 하와이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가서 가자마자 이틀 만에 집을 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셜 넘버 없고 그러면 집 얻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여자가 됐습니다. 술집에 딱 뛰어들어가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나는 옛날에 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고 다녀서 저 여자가 쫄았다 그랬어요. 저 여자 좀 또라이야. 그래서 반은 또라이고 반은 괜찮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뭘 팔러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다단계 한다, 뭐 아메이다, 무슨 뭐 냄비를 판다, 뭐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제가 매일 9시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 탭이 그 목사님 설교가 한 2시간이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밤에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들이 그때부터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계속 예배를 하기 때문에 새벽 한 3, 4시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잠이 들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면 같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근데 대부분들 그러면 싫다 그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인터폰을 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땐 그냥 자유롭게 나가니까 갔더니 자기들 나가라고 냅두고 그냥 기도로 속을 들어갔어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한 40명이 모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참그 속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할 때 미혹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을 찔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를 발을 정자를 그어가면서 밤에 옆에다 A4 용지를 놓고 저도 좀 성목사님 못지않게 좀 즐기거든요. 그래서 별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겹쳐진 데가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서 몇 개까지를 뽑아봤냐면 석달 동안에 6,856개까지 뽑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만악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 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단계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돼 있는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부어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어떤 역사가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뻥뻥 나가 자빠지고 예언이 나오고 투시가 나오고 축사가 나오고 가진 온갖 은사라는 은사는 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만 가지 악이라는 게 얼마나 들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 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앞으로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때릴 때 경제로 먼저 때리게 돼 있고 사람을 때릴 때도 벌써 돈으로 먼저 때리게 돼 있어요. 왜? 돈이 없어져야지 기가 죽거든. 그래야지 엎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매일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진짜 오셔서 저하고 직접 성경을 찍어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새벽 3시, 4시만 되면은 그래서 항상 새벽에 돕는 하나님이라는 걸 사경에 돕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보니까 3시에서 6시가 사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면 매점매점매점 이렇게 적어서 연결을 해주면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뜯어서 열어서 성경을 열어보면 이렇게 쭉 잡아서 뽑히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이요.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저는 그래서 베니임 목사가 쓴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진짜 처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가슴을 이 저쪽에서 비시바가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넘어졌는데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딱 오더니 확 올라갔는데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죠. 왼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 좀 내려봐봐. 그래서 또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마라.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보험을 받지만 이분은 정말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 그러셨죠. 그 낙원이 어디냐면 우리는 바로 죽어서 정말 내 영이 어디 가냐면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데를 거쳐서 가게 되었어요. 그 낙원에서 우리가 죄의 걸러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 낙원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것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쩌면 내가 음란 간음죄를 회개하고 조상죄를 회개하면서 내 몸에서 뱀이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동안을 뱀이 목을 감고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 킥킥킥 되면서 그 뱀을 빠져나가는 그 음란죄에 이 뱀이 빠져나가는데 일주일을 걸리면서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 뱀이 빠져나고 나간 다음에.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낙원이 파란 잔디인데 완전히 금잔디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폭신폭신하고 스펀지 같은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정말로 빛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 저는 얼굴을 잘 몰라요.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형상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저를 보고 웃고 계셨어요. 이렇게. 네. 항상. 근데 그분이 저쪽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해진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는 선과 악으로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분은 빛입니다.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도 가리킴이 없이 가려질 것이 없이 그냥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스캐너라 그러죠? 이 가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유리처럼 다 보여요. 근데 어떠냐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내 속에 구대기 찬진 거예요. 구대기. 바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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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래. 왜 내가 그렇게 회개를 만든 내 속에 이렇게 구대기가 잔뜩 드러나요? 아직도 내 욕심, 자아, 탐심 그런 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쪽에서 오시면서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분한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아시잖아요. 앞말이 너무나 경이롭고 그분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 구대기가 탁 떨어지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의 보혈 찬송하셨죠?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매겠죠. 근데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우리 집 그 리빙에 기도하는데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관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남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3살이었어요. 그때 3살 반인데 알라마나 쇼핑센터를 가면은 일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알라마나 쇼핑센터를 제가 그때 이제 비디오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각지에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그분의 그 목사님의 비디오를 많이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그런 선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우체국에 가서 그 비디오를 붙이고 오는데 우리 딸이 그 쇼핑센터를 걷어오다가 막 우는 거예요. 나도 아빠 손잡고 걸어가고 싶다나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왼수저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저기를 했지만 불륜의 관계를 가졌지만 왼수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아이한테는 정말 생리배를 애비하고 생리배를 시켰는데 그 알라마르 쇼핑센터에 고기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를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애 보고 누르라고 하고 저는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나는 남편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남편이 난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님 우리 딸한테 아빠 주세요. 지 목숨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아빠를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저녁 때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뜸에서 스사 내가 너를 귀족과 함께 앉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기생나압과 같은 여자예요. 나 무식한 여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귀족과 함께 앉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식한 건 인정하니까. 그 이후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 500명이 모인 영성훈련에 가서 뭐 특별하게 이제 강사로 벼랑간에 쓰지를 않나. 처음에는 목사들이 팔꼬고 앉아서 무슨 평신도 집사한테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 그러더니 30분 지나면 무릎 꿇고 다 앉아있질 않나.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참 목사들이 말이야 진짜 그 속이 들여다보이면서 정말 그런 체험들 너무나 많은 체험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와이에서 2년 만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여기서 일이 끝났으니까 타코마로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여기서 그렇게 사람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타코마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선교사님의 연단 받을 게 많으신가 보죠.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요 하와이는요 방구 끼면 그 다음날 똥 쌌다고 소문나는 동네예요. 근데요 타코마는요 방구 안 껴도 그 다음날 똥 쌌다고 소문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타카마를 가보니까 국제결혼한 본부예요. 양색시, 옛날 양색시라 그랬죠? 동두천파, 이태원파, 파주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나와. 그러면 50명이 한꺼번에 100명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왕언니가 있어가지고. 그런 동네더라고요. 무서운 동네예요. 근데 다 사돈의 팔촌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갖고 이 집사님하고 저쪽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사돈이고 그러니까 자기 국제견에서 와가지고 자기 패밀리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이렇게 사돈의 팔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 동네인지 말 한번 잘못하고 남의 흉보는데 꼈다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 머리끄댕이 잡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동네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제가 그 타코마를 가지 않았으면 저는 인간개조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남편을 잘 만난 사람은 정말 장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펜타콘으로 가야 되는 이 스타 자리인데 그 한국 사람이 시민권을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이 스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그럼 이혼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너 나는 내 출세하기 위해서 내 와이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쓰리잡을 뛰면서도 20불이 없어서 한국 음식점, 한국 마켓 가서 한국 김치거리를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떡공장 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떡을 찌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닭공장 가서 닭모가지를 자르고 2시에 끝나면 저 눈산에 가서 고사를 뜯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눈물겨운 세월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주님 나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은 주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일본에서 돈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하루 저녁에 10만 불씩 베팅을 하는 그런 갬블도 하는 사람이에요.
야쿠자 손가락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정치가 깡패, 제가 하던 가게에는 별 사람이 다 왔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를 다 누려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그 자기의 인생의 한을 주님 앞에 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내가 일본 땅을 떠나서 왔을 때 돈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희 남편이 정말 한 달에 15,000불, 20,000불씩의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일본에서 올 때 우리 친구들 날 보고 쫄았다 그랬어요. 너 미쳤냐? 변호사인데 일본 놈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너 그러는 거야? 하면서 각서라도 받아가지고 이 저기 뭐야 저기 공정 받아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먹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살리는 것도 주님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안 되면 딴 사람이라도 죽었지.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너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리고 저는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 저를 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랬는데 이 타코마를 가서 보고 정말 제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게 있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첩의자식이라고 그러고 우리 딸하고 놀아주질 않는 그런 고통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울고 서 있을 때 데리고 들어와서 개패트집 패면서 집에서 놀으라 그랬지 너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밤에 가서 주님한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있잖아요. 저녁에 나한테 이렇게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개하고 너 싸우는 게 좋으냐 그럼 물어보셔요. 그럼 당연히 주님이 있는 게 좋죠. 그럼 용서해라 그러셔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속에서 이불화가 치밀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내가 가진 부 조금 있다는 그 남편이 보내줬다는 그 애기 아빠가 보내준다는 그것 때문에 응? 첩이라며 첩년이 첩질해갖고 버른 돈 갖고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 지랄하냐고 그 욕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죽이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나서 용서하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서 너무 아프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집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안아주고 용돈을 주고 오면은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빌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진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은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가족은 정말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첫 남편은 정말 노름하고 깸부라고 바람을 펴서 약을 먹고 죽는데 피를 토하는데 있냐나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라고 나가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싸우자고 눈알이 토끼눈처럼 빨개갖고 들어오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 또 술 처먹었어. 그러면 그럼 집 뒤에다 차댈 테니까 그냥 나와 싸우지 말고 내가 차대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매일 밤마다 교회 데려와서 철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남편 저를 죽이게 싫어해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fuck you 그래서 thank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욕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욕하는 거야 해서 욕이니까 thank you지. 어? 그리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 남편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밤만 되면 내가 데리고 나가니까.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다섯 번 해갖고 군사 재판을 받고 쫓겨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철야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긴 나와요. 모가지 끌려가지고. 근데 군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거기서 길게 늘어져가지고 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그날이 재판받는 날인데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기적 체험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통역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나 믿을 거야 그랬더니 아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갔는데 이 타코마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펜타곤 다음으로 이 군기지가 큽니다.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거기를 쳐들어갑니다. 글로 미사일이 뜬대요. 옛날에 진주만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보다 그쪽이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3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군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동네예요. 그 짭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는 뭐야 육해공군의 그 군인 가족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그 사람만 재판 순서가 됐는데 컴퓨터에서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보류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클링턴 시절이라서 클링턴이 국방비를 절약한다고 자진 퇴직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류가 되는 상태니까 그냥 자기가 퇴직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냥 나왔어요. 퇴직이 돼가지고 뭐 이제 군사 재판 받고 쫓겨내야 될 판인데 연금 다 받고 다 베네핏 다 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받고 일전 한 번 못 받고 쫓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가족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마약을 하고 진짜 미운 오리 새끼처럼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러던 자녀들이 그 부모가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홈처치를 했었는데 그 집은 하우스예요. 방이 다섯 개인데 그 옛날 집에서 굉장히 집이 넓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니네 집 가서 예배하자. 우리 집은 아파트 쬐끔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떠들고 기도도 못하니까 니네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집 리빙에서 10년을 홈처치를 했어요. 근데 몇십 명이 모여서 10년을 홈처치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다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공명순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지금 타코마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얼마만큼 신실하게 역사를 하냐면 나중에 천천히 또 나 간증을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여기를 만났고 그 이후로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간증이 1년 만에 제가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저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비자로 왔다 갔다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4년 반 동안을 노비자로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고 한국에 집회 갔을 때는 어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만 보면 토하고 싶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이 미국이라는 동네는 제3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를 가면 안 돼요. 못 들어와요. 왜냐면 육로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한국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 딸이 지금 시카고에서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학교를 16번 옮겼어요. 친구가 없어요. 걔 친구 사귀는 법도 모르고 하도 학교를 옮겨 다녀가지고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30년 동안 국제결혼 해갖고 와서 3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참 부럽다는 거예요. 저는 토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직 내 패스워드를 주면서 네가 나 대신 가줄래?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대보자는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남편을 주신다 그래도 언제 주실 거냐고.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4년 반 기다렸는데 주님 남편 안 주시잖아요. 그쪽에서는 까짜결혼하는 게 이게 법인가 그 사람들은 그런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까짜결혼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나한테 너무나 강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도 한국을 갔다 돌아오다가 시애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하고 나를 보더니 아니 니네들은 관광할 수 있는 허가만 내줬는데 4년 반 동안 미국에 살았네. 이건 불법이야.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8시간 조사받고 일본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가서 일본을 가자마자 돈이 이불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에 들어와서 은행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일본 돈은 한국 가니까 안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시애틀 공항에서 내가 캐시머신에 돈 좀 빼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니네 나라 가서 빼. 그리고 캐시머신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들고 일본을 갔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어떻게 가방에서 뚝 떨어진다 보니까 일본에 그 텔레폰 카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을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공중 전화로. 그랬더니 애 아빠가 받으면서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도 뭐야 한국에서 미국 간다는데 연락이 없어서 자기가 이 핸드폰을 켜놓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공항으로 데리러 왔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빨리 나를 데리러 와. 그랬더니 공항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공항으로 와서 데리고 가서 호텔을 데리고 왔는데 그 호텔비가 참 비싸요. 일본은 300불에서 한 500불 정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의 크레딧 카드를 빌려가지고서 호텔비를 페이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간증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남이 빚보증을 4억엔을 빚보증을 서가지고 변호사를 6개월 정지를 먹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한테 그런 돈을 보냈던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시애틀 공항에서 쫓겨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나는 비계가 다 젖도록 두 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주님 나한테 결국은 내가 4년 반 동안 난 주님한테 한 거는 순종밖에 없는데 정말 내 옷 하나 안 사입고 이 창피한 얘기지만은 진짜 구멍난 속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님의 자녀들 먹이고 입혔고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 애 아빠한테 언제 생활비가 끊길지 모르니까 저금은 좀 해놓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사님 일로 와봐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 땅에다 싸지 말고 천국에다 보물을 싸라 그랬는데 날 보고 왜 죄짓게 만들어 그딴 소리 하지도 말어 그러니까 미안해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결과가 이 쫓겨보내는 신세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6개월 전서부터 저한테 무슨 묵상을 자꾸 하라 그러셨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기억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쳐넣으려고 모세 너다 우리 데리고 왔냐? 그리고 원망했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릴 줄은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그랬듯이 저는 일본에 쫓겨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 데도 없어요. 집도 없고 호텔에서 그렇다고 맨날 살 수도 없고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잘 사는 친구들도 많고 세컨드 친구들도 많아서 방도 통통 비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한 사람한테도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일본에서 너무 큰 소리를 치고 왔기 때문에 니들도 예수 믿어. 그랬는데 야 니네 예수 믿는 니네 하나님은 너 쫓겨보낸 하나님이냐? 딱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무한테 전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기를 낳으러 하와이 왔을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하와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미국에서 쫓겨왔어 하고 있더니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남편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를 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큰술 장사를 하던 가게의 주인이었었는데 손님이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자기 집에서 하루 저녁 재워주고 숨겨줬는데 그 어떻게 남녀가 돼가지고 아기가 생겨서 그 아기를 낳으러 하와이로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같이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 돈 벌어놓고 빌딩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죄 짓지 말고 예수 믿고 나도 변화 받았으니까 아기를 가졌으니까 참 나도 저 사람이 돈한푼 없대면 내 거라도 팔아서 그냥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예수 믿겠냐 그리고 변화를 받겠냐 그랬더니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사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뱅크럽을 하면은 그 뭐야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사장할 테니까 내가 회사 만들라고 사장할 테니까 너 회장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회사를 차렸는데 6개월 만에 싸움이 나가지고 니다 해라 그러고 가들 나갔대요. 근데 그게 무슨 회사냐면 인력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를 캐시를 주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그게 인건비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파산이 와도 인건비는 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때만 해도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바깥에서 전화가 와서 찾아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들어오시라 그러라고. 그러더니 우리 애기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저도 선생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센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마마가 저를 보면서 하와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안다. 내가 그때 애기 낳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는 세월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닌 것 같다. 당신도 예수 믿자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렇게 전도를 안 가, 안 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깨빡을 치고 깨트리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년 전에 빚지는 바람에 마늘한테 쫓겨나갖고 이혼을 당해갖고 쫓겨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쫓겨보내서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하시고 변호사 와이프가 되게 하시고 만약에 4년 반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강권적으로 이혼을 시켰다면 나는 평생에 내 때로 갖달린 가정 파괴범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4년 반 동안 나를 굴리시고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운 것을 뽑기 위해서 일본에 있었다면 내가 변화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와이를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보고 인간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붙여서 진짜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정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붙여서 타코마에서 그 사람들과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말 그 가난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셔서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정말 아빠를 찾게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남편이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첫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길에 지나가다가 옛날 손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어떻게 내가 신문과 테레비를 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빚 보증을 섰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엔이라는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10만 불이죠. 그분이 1,000만 엔을 주면서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무 뜻이 없다고 다만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교회 가고 월요일날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다시 개업을 하고 저한테 300만 엔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집을 얻고 그래서 저희가 집을 얻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제 사무실 시작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돈이 빨리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뭐 겨울에도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박이 40불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주고 싶죠. 근데 우리 아빠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그렇게 맨날 좋은 거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직히 야 너 돈 뭐 때문에 벌어? 내 새끼 먹이려고 버는 건데 그것도 못 사주려고 나가 죽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나한테 부자 남편 준다고 그래 저 거지 같은 거 줬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거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원망을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흰옷을 입고 내 옆에 오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나한테 컴플레인하냐? 내가 네 기도 응답해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 친애비보다 네 딸을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냐? 목숨보다도 애낄 수 있는 아비 달래며? 나는 그 기도 응답해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머리 정신에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은 벌써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또 내가 원망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 정말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친애비가 아니었었다면 그 딸을 어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고 그러나 그 남편이 돌아와서 정말 가정을 이루게 했고 정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고 하시고 온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정말 올렸다 내렸다 그러나 빈핍한 자를 나 같은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좀 잘났어요. 동대대학원까지 수석으로 나오고 지금도 로펌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좀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신다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제가 그대로 실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본에서 아직까지 신학생이었었고 그 도중에 신학교 다니다 말고 신학교를 하다 말고 쫓겨왔기 때문에 다시 아틀란타로 가서 다시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학위를 다 받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저는 아틀란타에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아틀란타가 그때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라 가는데 가면은 200명, 300명이 몰려요. 근데 그때는 거기 시골이라서 굉장히 막 이렇게 뭐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번호를 막 뽑아요. 그래가 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럼 몇 번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200몇 번이다. 나100몇번 가냐? 내가 가지실래요? 그러면 두세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얼추 좋다고 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 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막 저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5명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영어 잘하는 집사님. 집사님은 이 사람들이 학교 데리고 가. 이 사람은, 저는 그러니까는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팀을 만들어갖고 집사님 이 사람 잡좀 잡아줘. 누구 뭐 해줘.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민 생활에 아주 완전히 그 뭐야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그 뭐야 임신을 하면은 절대로 8개월까지는 비자가 없을 때는 병원을 가면 안 돼요. 8개월이 넘어가면 어차피 걔는 애니웨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냥 공짜로 애 낳게 해줘요. 그런 것도 다 배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17명 된 교회를 갔다가 6개월 만에 한 15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회개밖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 회개를 가르쳤을 때 열지의 허물과 조상들이 내려와 있는 그 대물림의 죄를 끊는 거를 가르쳤을 때 정말 골반이 틀어져갖고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지금은 넷이나 낳고 정말로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막 주얼리샵을 지금 3개씩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석사학위 딱 받고 나서 목사 안에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 같이 하자 그러고 그냥 시작을 하면 한 7, 80명, 100명은 모이는 건 우습지도 않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주님 저못 가요. 나 여기 좋아요. 그때 아틀란타 집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뭐야 우리 남편도 자기도 정리하고 될수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영주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뭘 하시면 회개하라 금식하라 회개하라 금식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고 뭘 기도를 해야 되냐고 얼마나 해야 그러더니 삼칠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저한테 막 소리 질러요. 저는 근데 저도 주님한테 소리 질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로 오셔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제가 한 아주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집을 살때그 부동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은행에다가 돈이 좀 이렇게 쟁겨놔야지만이 은행 돈이 잘 나온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도 입으로 한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요번 달 11조는 좀한 달만 미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그 돈을 좀 이렇게 놔둬야지만이 디파짓이 좀 있어야지만이 논이 잘 떨어진다니까 좀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행 가서 저는 일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일본 은행 카드를 가지면은 플러스 머신에 가면은 하루에 50만 원까지 5천 불까지 뺏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피가 2불밖에 안 들어요. 한번 빼내 1,000불씩 빼는데 그럼 피가 2불이면 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번 빼면은. 그런데 일본에서 붙이면 몇천 행이 들으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여기서 뺏어 썼었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난 여기 일본에서 디파짓을 하면 나는 여기서 뺏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은행에서 돈을 뺐는데 돈은 안 나오고 용지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뺀 거예요. 10,000,000불을 그냥 계속 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내가 은행 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고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No, 이건 플러스 머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인터내셔널 뱅크에다가 연락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그 UFJ 은행에다 전화를 해서 나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돈을 뺐는데 돈은 안 나오고 이런 이렇게 용지만 나왔다. 근데 점점점 돈은 준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썸타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조사가 들어가면은 기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시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아르니까 이 조사가 들어가면 그 3개월이 걸린대요. 3개월이 걸리는데 그 3개월이 걸려서 아주 정확하게 당신 구제 다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가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치사하게 말이야. 어? 내가 그렇다고 돈을 떼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11조 한 달만 늦게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치사하게 그것까지도 그렇게 어? 치사하게 그것도 뺏어가냐고. 그러면서 내가 막 원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낮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낮에 11시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그게 제 시간이었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뭘 하시냐면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 은행에 돈 넣어놨다. 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나는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너는 왜 말을 안 듣고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 안 가보는 거야! 그 소리를 빽시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엎어지면 코달 때예요. 차를 확 돌려가지고 행길만 건너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행길을 돌려 딱 간 거예요. 각 은행 카드를 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15,000불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갖고 내가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그 아침에 그 전날 그런 일 있어 새벽 기도 가고 하나님한테 원망한 얘기를 갖다가 그 11시 그 기도 모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집사님 다 일어나봐. 기도하지 마. 자, 이거 좀 보자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더니 이게 다시 돌아온 거 있지? 근데 그 아까 좀 전에 주님의 음성에 들려갖고 내가 날 보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엎어지면 커다 할 텐데 안 가본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에이, 매금이 아빠가 놓았겠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놓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다음날 돈을 15,000불을 붙여준다고 그랬거든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집에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11시면은, 11시 반인가 그랬었는데, 일본이 그때가 딱 몇 시냐면은 1시 반이에요. 밤 1시 반. 그래서 밤에 자는 사람을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는 걸 갖다가 내가 막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다가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돈 붙였어? 그랬더니 아니, 내일 붙이려고. 딱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전화를 딱 끊은 거야. 교회를 또 쫓아갔어요.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나 죄질 뻔했잖아. 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은행에 디파짓이 있어야지만 돈이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정말 11조를 내가 안 낸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보류하자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뒤집는 게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를 만지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20일을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회개하라 금식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20일을 금식을 하면서 20일 금식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3일 보식을 하면서 3일이 지났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딱 붙들더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주님하고 잘 놀아요. 얘기도 잘 하고요. 그래서 어디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천국 입구더라고요. 근데 천국에는 진주가 돼 있다 그랬는데 저는 진주라는 개념은 이렇게 동글하게 이렇게 진주가 동그랗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진주가 아니고 이게 통짜로 돼 있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통으로 하얗게 돼 있는 진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은갈치색 갈치색 갈치 반짝반짝반짝 할 때 너무 예쁘죠?
그보다 더 은빛이 나는 그런 그 천사가 양쪽에 서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3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눈에서 아주 빨간 불이 나와요. 눈이 빨개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그게 빨갛게 기분 나쁜 빨간 게 아니고 너무 정말 경이로운 빨감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갑옷 같은 걸 입었는데 막 그게 너무 반짝거리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 끝으로 그 입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이즈가 딱 이거 이 교회 이 정도보다 이 옆에 두 개 붙인 것만한 그런 사이즈 같아요. 입구가. 근데 쫙 그 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말도 못한 빛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무슨 오색 찬란한 그런 빛 속에서 막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바쁜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위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 샤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 막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완전히 그게 방언 찬양으로 다 올라오는 거야 기도가. 근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오직 천국에는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의 경배밖에 없더라고요. 그 임재가. 근데 끝이 없어요. 너무 저쪽 끝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간 데는 입구였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가로수처럼 서 있어요. 근데 꽃이 이만한데 떨어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웃으면서. 꽃잎이 떨어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누른 황금빛인데 황금빛은 좀 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맑아요. 맑게 투명한 황금빛이더라고요. 길이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면 노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따만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러고 제가 그거를 예수님 이거 제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저 번쩍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 좋죠 당연히 좋죠. 이거 얼마 좋아. 내가 좋아하잖아요 이거. 막 이러고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일하고 올 때 내가 너를 이렇게 금이 한 양 해줄게. 그래서 아 필요 없어요. 여기 좋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 그 금이 한 양이 뭐 나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침대 위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 허무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보여주지를 말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20일을 금식을 하게 한 거는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이고 깨끗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깨끗해서 내가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일본을 가라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일본에 가가지고 가진 5만 가지의 능력은 다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되면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무지하게 부흥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긴자에서 두 번째 정거장에다가 아주 빌딩도 2층 3층을 빌려가지고 대강 만들어. 한 6개월 지나면 또 이사 가야 될 테니까. 전 그렇게 자신 있었어요. 왜? 나한테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도 일본 놈이지만 징글징글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같으면서 안 받았고 안 받은 것 같으면서 받았고 이 사람을 질리게 하는데 저는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여기에 떨어지면 그냥 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생들 6명을 내가 집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먹이고 그러면서 6명을 여자애들을 키우는데 오죽하면 걔네들이 이래요. 전도 좀 해와 그러면은 그 전도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죄송한 일이 있어요. 야 인연아 그 사람 지옥 가면 더 민폐야. 네가 전도 안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더 민폐야. 평생 민폐야. 그거 알아?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쏘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 귀신 들린 것들. 어?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저는요. 이 목숨 아끼지 않고 왜?
주님께서 네가 내일하고 돌아올 때 내가 금이 아니야 해준다 그랬으니까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자고 기도받으려는 사람마다 다 기도를 해줬고 진짜 가진 오만 가지 병을 다 고치고 처음에는 부흥이 막대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속이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해. 그 들어온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회개!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나가! 우리 교회는 오지 마! 그 들어온 거 가지고 이러고 소리를 질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 50명 모인다 싶으면 한 달 지나면 한 15명, 30명 빠져나가요. 그것도 빠져나가면 그냥 빠져나가고 꼭 욕해고 나가. 저 목사님 이상해. 저 이단이야. 회개만 시켜.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3년 동안 제가 102kg까지 살이 쪘어요. 102kg까지 살이 찌는데 교회는 우리 남편이 풍족하게 대줬죠. 그러니까는 난 니들한테 십일조 받아가지고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친 거예요. 영혼에 긍휼한 마음이 있기보다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땡이는 102kg까지 나가면서 몸은 이렇게 돌아갔지. 다리를 절고 완전히 반 병신이 됐지. 교회는 박살이 나지. 우리 남편은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부인이 찾아와서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그랬대요.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내달래요.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 여자는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려보내달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여자를 구원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6개월을 괴롭히고 1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정이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야. 교회는 푼지박산이 돼가. 몸은 망가져.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라는 사인을 주더라고요. 금식을 시작했는데 38일 만에 깨지더라고요. 다시 하래요. 나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위를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절제가 잘못되는 바람에 네 번의 수술을 걸쳐서 지금 이제 43kg 나가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교회 깨져 남편한테 이혼당해.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보스턴으로 유학을 간다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다 깨트려먹고 그리고 딸을 따라서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요 주님을 정말 원망했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 꼭 하셔야 돼. 나하고 무슨 왼수셨어요. 왜 나한테 내가 한 건 순종밖에 없는데 왜 주님 나한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저 보스턴에 가가지고요 날씬해지게 예뻐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와이 있을 때는 제가 85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날씬해지니까 알라모나 쇼핑센터 다니면서 빅세일을 해도 맞는 옷이 없으니까 못 사 입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명품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 뚱뚱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보스턴에 가니까 뭐 돈은 풍족하게 붙여줬으니까. 그리고 앉으면 협박해요. 너 나 버렸잖아. 나 풍족하게 했는데 빨리 돈 내놔. 우리 신랑한테 전화해가 그러면은 10만 불 필요해 빨리 붙여. 그럼 붙여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옷이란 옷은 다 사입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진짜 사치를 누리고 어떤 때는 갬블장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하던 갬블을 일이 있으니까 갬블장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바카라를 하면서 한 달 동안에 VIP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을 가깝게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골든커넬에 여러분들 보스턴에 골든커넬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김종필 목사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고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저 나름대로 갈급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딸아, 네가 다 해보니까 좋드나? 저는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냥 놔두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일본에서 교회를 깨트려 먹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는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내가 죄를 져봤기 때문에 갬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 아틀란타에서 어떤 목사가 갬블을 해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그때 내가 3만 불을 받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목사님 지금 돈 없어 못 갚잖아. 그렇다고 없는 거 달라고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갚어. 그 대신에 회개해 집사 목사님. 만약에 옛날에 만약에 그 목사를 만났다면 야 이놈아 너 미쳤냐? 내가 그렇게 욕하고 아마 정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기 시작한 게 뭐였었냐면 학생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버클리 음대라는 데는 200명이 넘는 일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밥, 떡볶이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때 저는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물도 못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떨려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누워서 잘라고 딱 그랬는데 오늘 이거를 넘길 수가 없겠다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쎄 빠지게 교회 깨트려 먹고 주님 원망에다 왔어요. 딱 그 소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가겠죠? 저는 천국을 본 사람인데 주님께서 왜 보여줬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금이 한양 받을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버클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정말 그들의 엄마가 돼서 밥 먹이는 엄마가 됐죠. 근데 애들이 재밌는 거는 어른하고 틀려요.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걔들은 밥만 먹여주면요 잘 놀아요. 그리고 멍석만 깔아주면 걔들은 뛰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가르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아이들한테 주제를 줘요.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우리는 버클리 클래스 안에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날 중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16개의 기도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일을 했고 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는 아이들, 싸가지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서 한 학기 학비씩을 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12.12에 왔다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찬양팀으로 온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새끼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지금 각자 흩어져서 찬양 리더가 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로 진짜 진정한 예배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를 잘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보스턴은 참 재밌는 동네예요. 저는요 목사에 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뭐라겠나 싶어서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보스턴 코리아에다가 인터뷰가 나가지고 다 까발렸거든요. 제가요 저는 옛날에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들이 이상한 색안경을 그 쳐다봤어요. 오죽하면 날 보고 돈으로 목회한다고 흉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난 돈으로 목회 넌 그 돈 있어? 내가 그러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아우 목사님이 이렇게 멋쟁이에요 무슨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봐. 집사님 나한테 11조 줬어? 나 집사님 11조 갖고 벤츠 안 탔는데 제가 그리고 건방을 떨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학생들한테 제가 거기서 노름질을 하고 정말로 그런 세월을 보냈던 거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단돈 15,000불 20,000불 있으면 저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내 죄성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모든 것을 그 아이들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통장을 털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통장을 털어서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게 됐고 일본의 브리츠버로 칼리지라고 거기서 한 40분 더 가는데 거기 일본 학생들이 한 100명 가깝게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서 밥을 먹이고 그래서 일본 학생들을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고 일본을 가래요. 너 이제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님 저는 왜 맨날 맨땅에 헤딩만 해야 돼요?
왜 맨날 교회 개척하면 끝나면 날 보고 꼭 가라는 거예요? 왜 볼선에 왜 보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잘 크고 애들이 지금 잘 클만하니까 또 가래요?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는데 그 한 달 동안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정말요,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쯤에 마침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하겠다는 전도사 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우리 교회 다 가죠. 얘들도 다 가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그냥 교회 이거 펄면 난 거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네 걸로 다 가져가. 그래서 다 줘버렸어요. 그때 애들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평생 같이 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저는 숨었어요. 잠잠하게 숨어버렸어요. 애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한 달 딱 지났는데 일본에 3.11 쓰나미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에 집도 있고 또 우리 남편이 이혼하는 이자료로 집을 아주 좋은 거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렌트를 내가지고서 한 달에 3,000불씩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교회 렌트비를 내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렌트 나간 준 사람한테 나가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본 거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지금 얘기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안 받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뭘 봤냐면 젊은 청년들의 이 26, 27, 28 그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목사들이에요. 전부 다 부목사, 무슨 뭐 사역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청년들이 모여갖고 드리는 예배가 3개월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근데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요. 근데 일본의 샬롬교회라는 교회가 좀 굉장히 재밌는 교회예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 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오픈마인드 된 교회인데 거기에서 그 저기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한다 해서 그 신고 목사는 젊은 목사가 밥을 한번 사줬더니 나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우리 예배할 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깜짝 놀란 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일본에도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 목사들만 모아서 밥을 제가 한번 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난해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요. 남한테 베풀 줄을 몰라요. 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야 젊은 목사 몇 명 있냐 하니까 15명 있대요. 그래서 15명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왔는데 먹기도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삼겹살을 한 30인분 먹었나 봐. 근데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뭘 했냐면 제3성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종철 감독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일본어 자막이 있어가지고 CGN TV에서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엔타임에도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요번에 일본에 가서 2월 달서부터 그게 풀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목사님도 잘 아는 뭐 박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나카지마 목사님, 여기 뉴저지에 있는 나카지마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나카지마 대쪼 목사님이 저의 친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긴자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그분 형이 현역 야쿠자예요. 지금 스미오시카이라는 야쿠자의 남바2예요. 거기는요, 그 스미오시카이라는 데는 전국에 2만 5천 명의 야쿠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남바2인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골프장에서 피를 토했는데 헬리콥터를 실어갔어요. 근데 그 동생 나카지마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자기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영화를 해갖고 오야봉아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라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빚지게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일본은 진자 가갖고 100억만 던지고 이렇게 해도 1년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니네 뭐 하나님은 뭐 그러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골프장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형님, 애님의 당신은 죽습니다. 어차피 이 수술에서 실패하면 죽으니까 70%가 실패하고 30%라는데 죽을 건데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깨지더래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서도 생지옥을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근데 그분이 살았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도 한번 피토해가지고 빠켓으로 피를 토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한번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겐지상 그러지 말고 한번 빅딜을 한번 해보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옛날에 한 거 기억해달라고 그러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15년 연장해줬대는데 근데 겐지상은 행계 죄 밖에 안 졌잖아. 그 사람은 그래도 왕으로서 하나님한테 순종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겐지상은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회개만 열심히 해봐. 나는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렇게 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인제는 제한 짓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 좀 연장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못해요. 왜냐면 동생이라도 그 사람은 너무 이 구름 위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여자인데다가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옛날부터 잘 친한 사람이에요. 또 여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심각하게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퇴원했어요. 지금도 본인이 간증을 해요. 그 사람 간암이에요. 간암에다가 암이 몇 개인지 몰라요. 여기 식도에서 이게 이 혈관이 터지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내장 연령이 46살이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무슨 이벤트만 있으면 자기 차 다 대주고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냐면 깡패 사무실이에요. 깡패 사무실 15평짜리 요만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무슨 집회 있을 때마다 그 사무실을 다 내줘요. 그 형님이 형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야 그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일본에 집회만 지금 7번째 집회를 했습니다. 저번에 6번째가 김정철 감독의 제3성전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3성전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마지막 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그 제3성전을 의도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젊은 목사들이 그걸 받아서 그거를 치사회를 하길 원했는데 걔네들이 그걸 일본에다는 검증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래서 걔를 반맥여준 대가로 제가 꼬셨죠. 너 밥도 먹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시사회 있을 때 와서 기타 좀 쳐. 찬양 할 사람이 없어. 이랬어요. 그때 기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서 김정철 감독이 간증을 했어요. 5시에 예배가 있어 자기는 가야 되는데 5시까지 간증하느라고 영화가 안 나갔죠.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얘가 샤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계에서는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3개월 전, 6개월 전에 이미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안 못해요. 근데 일요일 날 5시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7시 예배 시사회를 해줄 수 없겠냐고. 얼마나 담임 목사를 달달 못 갔는지 그걸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7시에 해달라 그래서 그 감독이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납치를 해왔어요. 근데 납치를 했는데 그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 보여줘야지. 그랬더니 컴퓨터 그거 꽂는 거 있죠? 그걸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먼저 영화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1시간 반 뒤에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감독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성목사님을 왜 이렇게 만나기로 했었냐면 여러분들 여기 새벽기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진원 형제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저도 성목사님의 새벽기도 여기서 아마 전한 메시지일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2년 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타코마에서 14년 전에
저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중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천사를 부려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차를 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차, 새 차 살 돈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먹이느라고 싸구려 3,000불짜리 차를 샀는데 쏘가서 산 거예요. 그게 8만 마일 때인데 한 바퀴 돌은 8만 마일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18만 마일을 뛴 차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도사라는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서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땐 영어도 진짜 화기하면 땡큐 할 때인가 못하는데 타쿠마는요 3시 넘어가면 겨울에 깜깜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부슬부슬 비가 와서 깜깜해지는데 그 프리웨이에서 교회 집까지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스쿨버스가 애가 3시 15분에 스쿨버스가 오는데 애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없으면 애 그냥 안 주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가 멎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소리를 빽빽 질렀더니 저쪽에서 깜깜한데 누가 시커먼 남자가 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아유 오케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가 엔진 프로블럼인 것 같은데 지금 내려보래요 날 보고요.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했더니 자기 메케닉이래요. 그러더니 그걸 딱 고쳤더니 삥 소리가 나더니 엔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키를 빼갖고 치면서 추라이를 해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을 딱 걸으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부터 천사가 돕는 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천사를 부려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돌아갔다가 우리 아이가 썸머스쿨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 얼반이라는 데를 카와이에서부터 아는 집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그쪽이 환경이 좋다고 썸머스쿨을 글로 오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있는데 제가 다운이라는 동네,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그 교회를 급여 차례를 가야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40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5번 후회를 타고.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집사님 나 너무 힘들고 이 유방암 수술하고 유방암 이렇게 절제라고 여기 임파선까지 잘라냈기 때문에 운전을 잘 못해요. 차키를 주면서 혼자 갔다 와. 분명히 가면은 또 그 사람들하고 뭐 체력 끝나고 나면 간증하고 뭐하고 한 2시간 걸릴 거 아니야.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냥 혼자 갔다 오라면 차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캐디락에 그 차가 그냥 좋으니까 그냥 나 혼자 실실 타고 갔어요. 근데 진짜로 1시 반 넘어서 2시나 다 돼가지고서 끝나고 이제 오게 됐어요. 오다 보니까 5번 후리를 타고 오는데 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해갖고 차를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옮겨서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나는 그게 이제 공사를 해서 옮겨가도 나는 그게 5번 후리인 줄 알고 그냥 하염없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끝도 없이 엑시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 2시간 반인가를 헤매다가 한 4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가스가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그땐 영어도 못하지 깜깜하지 길도 모르지 그때 핸드폰이 있는 때도 아니지 큰일 났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LA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터져서 죽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후리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후리에 입구에서 차를 대놓고 그때는 뭐 가스 스탠드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여기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핸들을 붙잡고 지야 천사를 보내달라고 완전히 그러면서 막 완전히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15분쯤 완전히 땀이 범벅이다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다가 나 여기서 죽고 싶진 않아요. 우리 딸 있잖아요. 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천국을 보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아틀란타 가기 전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뭐가 번쩍번쩍 해더니 빵빵 누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가 딱 내리더니 창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니까 You are Korean? 그래요. 그래서 Yes 그랬더니 Follow me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Follow me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따로 오려나 보다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한 5분쯤 가니까 데니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니즈를 들어갔어요. 그분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 입양을 한 거야. 입양을 당해서 미국 부모한테 자란 거예요.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한마디씩 이거 먹어? 이름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천천히, 제가 영어 못하는 거라 영어를 천천히 말하는, 자기 남편도 목사래요. 근데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목사고, 그래서 2년 전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목회를 안 하고 집에서 기도만 한대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하얀 캐디락에 차 남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그걸 보여주면서 내 딸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울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대요. 그 장소를 자기가 아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당신 집에서. 그랬더니 15분 걸린대요. 정확하게 제가 기도 시작했을 때 그분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12년 전에 저는 엔타임이 뭔지 그런 걸 아직 몰랐어요. 물론 주님께서 뭐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뭐 아 말로 무슨 뭐 낯을 들고 있어. 그럼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제가 2000년에도 그런 소리 했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거 안 믿어? 그 재림에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oming soon. He is coming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때 71살이었으니까 12년이니까 83살이에요.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봐요. 그분이 왜? 굉장히 그때 젊으셨어요. 그때 71살이라고 그랬는데 한 5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셨어요. 그 전화번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바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그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오마이갓!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딸한테,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더라. 그래서 캐디락 남바, 하얀 캐디락, 그 저 장소를 가르쳐줘서 내가 그 딸한테 갔었다라고 그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나한테 저 전화번호를 돌려줬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번호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만나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목사님이 이 간증을 통해서, 조진호 형제의 간증을 할 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 목사님 얘기했던 게 진짜 맞는 거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성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90살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90살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몇 년 안에 올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목사님한테 그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 할머니가 정말 몇 살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73살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보스턴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뉴저지를 갈 건데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뉴저지를 갑니다. 그랬더니 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만 서로가 했던 거지 성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강대상에 세워질지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나카지마 목사님하고 잘 알더라고요. 또 그 우리 나카지마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하고 성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성목사님을 만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왜 만나라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이 지금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목사님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꼭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그래도 아 나 머리 아픈데, 아 나 고민되는데,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거 접으려고 그랬는데, 내리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간다고. 근데 저는 있긴 하래 지금 벼랑간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드리냐 하면은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제3성전의 월터 카이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기 세대에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 할머니가 73살이라면 뭐 20살을 더 살, 20년 더 살지 그것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그 할머니의 조준원 엄마가 자기는 휴거한다 그랬다 그러면 그 할머니 목사님 만났던
그분이 카밍순이라고 그랬던 얘기는 83살이라면 그분도 아마 90살은 넘게 살겠죠? 100살까지는 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maybe 10년, 15년 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코마에서 있는 나의 그 신실한 공목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엔타임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엔타임 준비해야 돼. 그럼 목사님,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 말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월터 카이저 박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부로서 살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김정철 감독의 그 제3성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들 보고 땅 파고 산에 가서 하나님 예배에다 굶어 죽으라고 그랬다는데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깨끗해지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정말 천국은 내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경건하게 산 자만이 천국에 휴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계시록의 21장에 내가 본 천국이 있다는 걸 3년 뒤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21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그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천국이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 것도 몰랐고 지금도 제가 들어간 천국이 어떤 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본 거는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내가 그 성경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이 진짜 이렇게 있구나. 저는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Back to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건 일본부터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이 일본의 니온바시부터 시작을 해요. 동경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부산을 통해서 부산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북경으로 그렇게 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중일에 모인 것도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아시안 하이웨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일본의 부흥이 먼저예요. 2013년부터는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1세대가 가서 진짜 남자들한테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지금 우리들이 인진 젊은 세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성목사님도 좀 바빠지실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지금 극성 맞아서 아마 일본에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비우시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부흥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제 이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배를 누가 보는 예배 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하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고 주님과 나하고 1대1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